지난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국군의 날 기념 행사! 올해는 전년보다 더 화려하고 압도적인 국군의 날 기념 행사가 펼쳐진다는데요. 도대체 얼마나 대단할지, 어떤 전력들이 등장할지 루리가 한 발 먼저 알려드릴게요. 10월 1일 하면 국군의 날이죠. 강군의 위용을 세계 만방에 알리고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와 국군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 행사. 이번 행사는 한층 더 강화된 한미동맹과 글로벌 군사협력,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 정의 선진 강군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튼튼한 안보, 강한 국방을 깊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행사를 마련했답니다. 그렇다면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 행사 과연 어떻게 진행될까요? 10월 1일 오전 10시에는 기념행사를, 오후 4시에는 숭례문부터 광화문까지 쭉 이어지는 세종대로 일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시가행진이 펼쳐집니다. 오전 기념행사는 기념식, 국토수호결의, 분열 등으로 구성되는데요. 그중 하이라이트는 바로 분열! 우리 군 전력들의 위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순서입니다. 지난해엔 비가 와서 블랙이글스의 고개 비행과 공중 전력들의 전술 기동을 볼 수 없었는데요. 올해에는 모두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중 전력의 첫 번째 주자는 차세대 공격 헬기인 소형 무장 헬기 LAH인데요. 소형 무장 헬기의 고난도 비행을 시작으로 AH-64E 아파치 가디언 편대의 전술 비행이 펼쳐집니다. 그 뒤를 이어서 최초의 국산 헬기 수리온부터 육군 CH-47 시누크와 UH-60 블랙호크, 해군 해상작전 헬기 링스, AW-159 와일드캣 등 해전익 항공기가 상공을 수놓을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서 최초로 공개되는 항공기도 있는데요. 바로 해군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 세계 최강 대잠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도 유명하죠. P-8A 포세이돈은 한미공군 F-16 전투기 편대 호위를 받으면서 비행을 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를 필두로 F-15K, KF-16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구성된 대규모 비행도 펼쳐집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공중 전력 중 가장 기대를 모으는 전력 하면 바로 KF-21이죠. KF-21도 역동적인 기동을 뽐내면서 과학기술 강군의 진면모를 드러낼 예정입니다. 여기서 우와 하긴 이르다고요. 이제 지상으로 눈을 돌려볼까요? 유무인 전투체계는 기계화 부대 무인 차량과 통제 차량으로 구성된 무인 수색 차량이 선두에 나섭니다. 여기서 사단급 무인기 UAV와 100km 밖도 감시할 수 있는 중고도 정찰용 무인 항공기 MUAV가 공개됩니다. 또 올해 전력화가 예정된 국산 개발 레이저 대공무기와 수중 자율 기뢰 탐색체, 차세대 기뢰 제거 처리기, 해상 작전용 무인 항공기 S-100, 해상 수중 감시, 정찰용 무인 수상정, 무인 잠수정 등을 실제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장비 부대에선 미래전에서 다영역 동시 통합 전투가 가능한 핵심 전력들을 기계화, 포병, 방호 제대로 나눠서 소개하는데요. 먼저 기계화 제대에선 대전차 유도무기 현공과 소형 무장 헬기용 대전차 미사일 천검, 차륜형 장갑차 100호, 한국형 전차 K2, 수륙 양용 자주 도화 장비 수룡 등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포병 제대에선 K9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 장갑차, 다연장 로켓, 천무, 대포병 탐지 레이더 등을 선보이고요. 마지막으로 방호 제대에선 차륜형 대공포 천호, 대공화기 비호 복합, 자체 탐지 레이더가 장착된 단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마 등이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한국형 삼축체계가 빠졌잖아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대량 응직 보복 등 한국형 삼축체계를 운용하는 장비들도 국군의 날을 화려하게 장식합니다. 공대지 유도탄 하우러스, 공대지 정밀 유도폭탄 스파이스 2000, GPS 정밀 유도폭탄, 수상 수중에서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함대지 유도탄 해성, SM-2 함대공 유도탄, 자항 기뢰 등이 등장하는데요. 대한민국 국방력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신뢰받는 국군이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답니다. 이외에도 깜짝 놀랄만한 전력이 등장한다니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군의 날 기념식 오후에는 시가행진도 진행되는데요. 오후 3시부터 세종대로에서 국군의장대, 군악대, 전통의장대 공연 등의 다채로운 식전 행사를 통해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띄우고요. 오후 4시부터는 호국영웅 카퍼레이드, 국군의장대와 전통악대의 합동공연, 그리고 고정액 전투기 20대가 광화문 상공을 비행하면서 본격적인 시가행진이 펼쳐진답니다.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정말 풍성한 행사들이 가득인데요. 가고 싶지만 상황이 안 된다 하는 분들은 이 마음으로라도 국군 장병들을 응원하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호국 영웅들을 기리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